자,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마크를 보셨을 거예요. 폴라리스 오피스.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에서, 휴대폰을, 모바일에서 문서 파일들, PDF 파일뿐만 아니라 HWP 파일이라든가 PPT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일단 이슈 부분은 검색식에 포착이 되는 부분이고 차트는 조금 이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사업부가 매출 지속 증가 추세로 이제 원래는 생각보다 무료로 많이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크게 매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2022년,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돌아서면서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또 종속회사인 폴라리스 웨어테크에서 블록체인 사업,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되면서,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 현재 1억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요거는 증가 추세를 가질 거고요. 아,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77만 주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 소화 하나 보시고 천천히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네이버와 함께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AI 사업 진출, 챗GPT, 네이버, 그리고 스테빌리티에 같이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번에 막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아닙니다. 네, 웨일 브라우저라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문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고 편집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폴라리스 오피스의 가장 장점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기업형 클라우드부터 해서 백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수익성 모델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차트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이선기법 딱 나오죠?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선기법. 자, 거래량이 탁 나왔어. 자, 그러면 요 종목을 체크해서 보자. 자, 조금 밀렸다가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6, 7일 정도 조정을 받았죠? 생각보다. 그 대신 자, 요 캔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바로 생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보시면 요거 잘 보이실까요? 요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자, 여기 하단 부분을 정확하게 지지하고서 그 다음 여기 종가가 저항으로 발생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 종가 부분의 저항을 돌파를 못하다가 계속 맞고 내려오죠. 그리고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지지선으로 잡고 있죠. 딱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 상승했다가 여기를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요 상단 저항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정받는데 자, 여기 지지선 지지에. 그리고서 이제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바로 저항을 돌파하면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 3,900원까지 큰 상승을 보인 후, 자, 근데 가격은 원래 1,5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가 넘는 수익을, 140% 정도가 넘는 수익을 가지고 간 이후에 현재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천천히 내려오면은 천천히 추세 전환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내려오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게 보면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버행 이슈. 77만 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루 거래량이 현재 크진 않습니다. 5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밀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하락할 때마다 사야 된다. 그쵸? 자, 밀릴 때가
매수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지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SM백셀. 여러분들 SM백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백셀 배터리 부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 SM그룹. 자, 저기 엔터테인먼트 그 SM이 아니고 이제 SM그룹이라고 이제 SM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삼나 마이다스 그룹의 SM입니다. 네. 아쉽게도 그 SM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원래 부품, 뭐 워터펌프, 엔진 및 미션의 부품 생산 원래 업체고, 그리고 또 배터리 사업부, 배터리 사업부에 이슈가 있는데, 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슈, 자동차 부품, 얘네는 이 SM백셀 같은 경우에는 저 워터펌프, 오일펌프, 엔진 미션의 부품을 생산하는데 바로 현대 기아 자동차의 1차 벤더입니다. 자, 현대 기아차 실적 발표하면서 아주 호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는 근데 뜨뜨미지근합니다. 자, 이게 바로 K주식입니다.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이슈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동차 부품 이슈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요 배터리 사업부입니다. 요 리튬 앰플 전지 개발 완료. 이제 시제품 생산했고 양산 구축 진행을 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 리튬 앰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리튬 배터리가 아니고 앰플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방산, 바로 방산,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티오닐 전지, 다양한 방산 및 산업용 기기에 벌써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백셀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어우 깔끔합니다. 그냥 쭉 전부 앞에서 한번 거래량이 있는 이슈가 발생 후에 쭉 깔끔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하고서 어떻게 됐죠?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슈를 한 번 더 받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식, 대방 검색식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부분에서 요 하단 부분을 지지한다면 한 번 더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방산 부분, 요즘 방산도 핫하죠? 요런 부분까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중소형 건설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바로 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정책의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가 예상되는 또 사우디 네옴시티까지 이슈가 되는 부분의 종목인데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재를 이용해서 벌써 집을 지어서 옮겨서 갖다 꽂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서 데크플레이트의 1위 업체고 뭐 공사 기간이 짧고 뭐 삼성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부분이고 자 최근 들어서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 기법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급등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저점에서 지금 횡보가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